현재 태풍 트라스의 영향으로 일본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모습입니다. 또한 7호 태풍 물란이 중국 광둥성을 강타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일본 큐슈 지역을 직접 강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일본 열도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호 트라세와 7호 물란까지 연속 두 개의 태풍이 일본 열도를 강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폭염으로 몸살을 겪고 있던 중에 중국에서 물난리가 난 이후 태풍 5호 송다가 중국 상하이를 강타하였고, 6호 트라세가 일본 열도를 강타하면서 폭우로 인한 침수, 홍수, 범람, 산사태 등으로 일본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강한 바람에 주차된 1톤 화물 차량도 서서히 밀려났고, 주택들은 지붕이 완전히 뜯기면서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강한 회오리 바람, 즉 토네이도까지 일본 큐슈 지역을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방향이 다른 공기가 만나 불안정해지면서 회전이 일어나고, 그 회전이 바닥으로 내려오는 게 토네이도입니다. 6호 태풍 트라스로 인한 영향으로 지붕이 뜯기고 차가 들릴 정도의 강력한 상승 기류 때문에 일본에 토네이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 발효하고 있는 호우 경계 경보의 지도를 보면 지금 일본이 어떤 상태인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계 레벨 1호는 하얀색, 2호는 노란색, 3호는 빨간색인데, 6호 태풍 트라세의 강타로 인하여 일본 규슈 지역 대부분이 경계 레벨 3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6호 태풍 트라세의 영향으로 일본 규슈 전역이 홍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슈 지방은 특히 장마철이면 집중 호우가 잦은 곳이라 지반 약화로 산사태와 지역에 따라 침수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일본은 지진 또한 자주 일어나고, 많은 집들이 목재로 지은 곳이 많아서 태풍이나 수해에 약한 편입니다. 가장 피해가 컸다고 알려진 큐슈 구마모토를 시작으로 곳곳에 홍수, 산사태가 발생하여 재산은 물론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마촌의 와타리구에서 양로원 천수원이 넘친 강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59명 사망, 16명이 실종되었습니다. 현재 수만 명의 군인과 경찰들이 구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큐슈 지역의 나가사키, 사가, 후쿠오카 등에 산사태나 하천 범람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비상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각 지방 자치단체와 협력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